깜짝 놀랐죠? 여러분 안 놀래 하실 줄 아셨어요? 놀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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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성공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여비 네. 어제는 화이트 했잖아요 저희가. 화이트 부러워 안 부러워? 안 부럽지? 안 부럽죠? 부러운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안 부러운 분도 계실 거고. 뭐 언젠간 두 곡 따는 날이 오기를 완전 바라면서. 맞아요. 맞아요. 또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저희의 섹시한 포즈 보셨어요? 네. 멍멍 섹시하다. 뉴가 특별히 굉장히 섹시한 포즈를 해주셨어요. 보여줘요, 보여줘. 아니 미리 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에릭한테 엄청 궁디팡팡 몇 대 왔던데요. 그러니까. 듀 노래 시작하자마자 계속 이러고 있어. 아니 근데 안 그래요. 시작 안 하는 거야. 그래서 3분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동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3분 동안. 지났어요. 3분 동안 듀 엉덩이 계속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동안 더위들끼리 막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봤어요. 뭐 하고 있었던 거? 뭐 했어? 재밌게 놀던데? 알려줘요. 그러니까 파도타기하고 더비들끼리 잘 놀고 있던데? 뭐야? 그래요. 그래도 심심하게 안 보내서 다행이네요. 아, 왜냐면 넵토도 잘 놀아요. 우리 더비들은 밤에 넵토도 서로 이렇게 잘 놀아요. 우리 파도타기 아까 했어요? 아 근데 우리도 보고 싶긴 한데 우리도 우리 애 못 봤어요. 아까 뭐 사랑해 사랑해 계속 하던데. 맞아 들었어요 지금. 코로 하다가 사랑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도 진짜 나도. 저희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허옇하게 보여주시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우리가 안 할 테니까 아까 더비가 혼자서 했잖아요. 우리 없다 생각하고 한번 놀아봐요. 여기부터 어떻게 시작했어요? 애교 유치기로 했어요? 시키지 말고 알아서 뭔가 보자 그냥. 애교 만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 둘 셋만 해줄게.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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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뭐라고 하시나요? 메로? 에콜? 애교! 아 애교 달라고! 애교 달라고! 애교! 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거기 비싸졌다! 그러니까 그냥은 안 보여준다 이거. 어려운 여자들이네. 여러분 애교를 보여줘야 된다고. 그럼 다같이 모여서 한번 오우 할까요? 그러면 멘트까지 정하자. 돌출해서 더비 보여줘잉 이렇게 하자. 더비 보여줘잉 나는 여기서 달라고. 더비 메인 무대에서 해야죠. 그러면 메인 무대에서 현재 여기 옆에도 보이실 수 있게 살짝 앞에 여기서 하자. 여기 보이죠 여러분? 보이시죠? 자 더비만 한 명이 외치는 걸로 할까요? 그럼 더비 한 명 외치고 더비를 주현이가 외치자. 네. 그것도 귀엽게 외쳐야 돼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전문이죠. 전문이. 오케이. 잘 해볼게요. 보여줘잉. 주현이가 잘하는 보여줘잉. 보여줘잉. 더비. 자 하나 둘 셋. 요. 응원봉 파도타기는 언제나 봐도 진짜 막 설레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별 같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약간 드론처럼 드론처럼. 한번 더? 반대로? 반대로? 시 아니 안봐 아니 더비 보여줘. 이제 반대쪽에서 나오면 되는 거라. 하나 둘 셋. 이야 수영하는 것 같아요. 상층 느려 느려. 와 잘했어. 고마워요 더비 보여줘서. 물론 이거는 교환이지만 교환 다시 돌출로 가야 되나요? 교환 성공해 나가보서 갑시다. 더비 가까이 한번 봅시다. 돌출이다. 더비 배 안 고파요? 지금 배고플 시간이죠?
배고파. 배고파요. 배 안 고프다고? 고프면 하지 마. 배고프다. 너희 봐서 배불러. 배고파. 그죠? 나도 좀 배고프다. 끝나고 맛있게 먹어야겠어. 네, 좋습니다. 어쨌든 5주년을 기념하면서 5년 전 쇼케이스 때 처음 보여드렸던 맞아요. 이제 저희의 명곡이죠. 압류의 다시 들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네. 완전 데뷔곡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보다 빨리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압류의 인트로는 언제 들어도 웅장한 것 같아요. 이 압류의 누가 하자고 할게요? 아니야, 흰정이 하자고 했어요. 이제 재현이 압류부위 어떨까요 하면서 이제 좋다는 멤버들도 있었고 했죠.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 등장을 진짜 옛날에 이게 LED 열리면서 저희가 이렇게 하거나 뒤로 객석에서 나오거나 저렇게 했을 때 진짜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쉽게 관객석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아쉽지만 구조가 위험하기도 하고 나갈 방법이 없대요. 부러우면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여기서 무대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있어요. 제가 가위바위보 이겨가지고 한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화이트파가 있고 압렬보이파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압렬보이가 좋은 노래이긴 하지만 좀 항마력이 왜요? 우리 소년의 뭐야? 아니 솔직히 있었잖아요. 나만 TV 했던 사람 있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화이트 안무를 이틀 동안 출 건지 아니면 하루를 안무를 바꿀 건지 그러니까 이틀 동안 근데 화이트가 그냥 더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맞아요. 화이트를 더 보여주고 저는 화이트가 좀 최애 버리니까 5, 6, 7 준비하면서 우리가 또 생각났던 것들이나 어떤 좀 준비하면서 에피소드가 혹시 있는 사람? 저는 있어. 제가 이제 옛날 노래들을 하다 보니까 옛날 영상들을 다시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너무 어리더라고요. 그리고 귀여웠어요. 멤버들 보는데. 지금도 어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 많이 성장한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보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옛날 곡 하면서 우리의 옛날 목소리를 듣잖아요. 맞아. 나만 못 들어주겠어요? 나도. 맞아요. 네. 아, 진짜 어떻겠어요? 이게 풋풋한 게 있어서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나 변성기 왔을 때 목소리였어요. 되게 늦게 온 편이네요. 그죠.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되게 멋있는 척 하려고. 맞아. 멋있는 척 하려고 그래. 저는 특히 있어. 그치? 있어. 아, 있어. 노래. 있어. 아, 있어. 나도 있어. 맞아. 있어. 저 말하고 있어. 압류보이 때 이제 그거를 뭐 녹음을 하는데 제가 다시 녹음하고 싶다 했어요. 너무 오래전에 녹음한 거다 보니까 특별히 난 너만 볼 거야 이 부분은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그렇게 가겠다 해서 녹음할 때도 뭐 멋있게 하다가 난 너만 볼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우와, 네. 잘했다. 애교쟁이네. 애교쟁이죠. 그러니까 네. 또 다른 멤버 에피소드 있나요? 그걸 이길 에피소드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네. 다음으로 네, 열심히 준비했던 네. 걸로 그렇죠. 네, 저기 잘생긴 게 최고다라고 적어주셨는데 동의합니다. 자, 이제 포토 타임을 또 한번 가져봐야죠. 그렇죠. 또 이 추억을 또 남겨야죠. 그러면 홍보대회